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파트 4 고급 응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10장 시스템 성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첫 번째 성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심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용이 유닉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성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0장이 전체 책의 구성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을 통해서 운영 체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유닉스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유닉스를 사용하는 명령어들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접속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어들,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어들. 이렇게 파트 2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벤더들이 만들어낸 뭐 어떠한 유닉스든 또는 여러 종류의 리눅스든 우리가 이런 파일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갖추지게 됐습니다. 자, 파트 3의 업무별 응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기본에다가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자한테 필요한 유틸리티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초급이긴 하지만 관리자 측면의 명령어들을 살펴보면서 좀더이 유닉스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용자로 거듭날 수 있는 명령어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지금 파트 4에서는 초급적인 내용은 아니라 그랬고요. 파트 3까지를 이 우리 본문의 내용 전체 또는 유닉스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파트 3까지를 기본으로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 파트 4를 좀더 어드밴스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마다의 어떤 우선순위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8장에서 파일 편집과 관련된 SED와 LWK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10장을 통해서 성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능과 관련해서 유닉스 시스템적인 성능,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성능,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어서 연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시스템 성능 관리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능에서 필요로 하는 용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번 강좌는 어떤 그 명령어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배운다기보다는, 아마도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닉스 시스템을 어떤 개발자적인 측면이든 관리자적인 측면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는 IT 환경에 뛰어들었을 텐데요. 자, 개발자적인 측면이라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가? 또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자, 그 무엇이라는 부분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능을 위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이 성능이 충만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타의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요. 개발자나 관리자가 성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개발되는 시스템은 그 성능과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직업이 성능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챕터는 좀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은 1년의 어떤 그 스케줄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이 끝나면 테스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주기로 단계를 나눠놨지만 대부분의 개발되는 시스템들은 기간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 걸리든 거의 대부분 요구 분석, 설계, 코딩,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에는 크게 두 종류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기능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성능이라는 성능에 대한 테스트 부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의 이야기의 주제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리 개발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뭐 2년이든 3년이든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거의 오픈 날짜가 다가가면 시간은 개발과 관련된 어떤 마무리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제가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거쳐가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 가면 아무리 타이트하게 스케줄링을 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날짜는 다가오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은 많이 산적하게 남아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지게 되죠. 몸도 바빠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양한 오픈을 하기 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죠. A 플러스 B는 C가 나와야 된다. 즉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 이거를 기능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요청한 기능. 어떤 메뉴를 누르면 어떤 값을 입력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자, 이런 기능 위주의 테스트에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부족했다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테스트만을 거치고 성능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어쩔 수 없이 무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의 테스트 환경이 지난 30여 년간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사전에 성능 테스트가 없이 성능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스템을 고라이브 했다. 시스템 운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필드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주머니에 핵폭탄을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고객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운영 중에 그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예를 들어보죠. 어떤 게임 회사가 게임 사이트를 하나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개발비를 투입을 했겠죠. 자, 개발비 외에도 개발비 안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사용된 비용들을 보면 마케팅 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뭐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1년 뒤에 시스템이 오픈이 된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에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투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뒤에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기능 위주의 테스트만을 거쳐서 성능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바쁘게 오픈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사용자들이 들어왔는데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핵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마케팅 비용이 모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객 접점에 서비스가 저하가 되는 거고요.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비즈니스 경쟁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에러가 나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또다시 들어갈 거냐? 거의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비슷한 기능을 갖는 다른
게임 사이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다시 다 실망을 하고 몰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써 시스템은 개발된 시스템은 남겠지만 그동안 사용이 된 마케팅 비용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과연 진짜 비용이 아껴진 것이냐, 바쁜 일정 속에서 기능 테스트만을 거쳐서 바로 고라이브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게 시스템을 오픈을 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성능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비용 때문에 성능이 무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진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를 거쳐서 뭐 운영을 하게 된다. 자, 이때 우리는 일정이나 어떤 비용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거쳐가는 과정에서 성능을 스킵을 했다. 테스트에서조차도 너무 일정이 빠듯해서 더 추가 인력을 투입을 못하고 성능에 대한 부분의 테스트를 확인을 못했다. 바로 운영을 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실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성능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이냐, 성능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이 정도의 돈이 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다면 그 성능에 대해 신경을 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냐, 뭐 요 정도 든다는 거죠. 뭐 설계 단계에서 신경을 썼다, 요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성능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돈이 들어가는 어떤 단위를 한번 보시죠. 뒤로 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성능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다행이겠지만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주머니에 폭탄을 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 핀이 빠져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폭탄에 꽂혀져 있는 안전핀이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돈을 들여서 그 핀이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뭔가 해결책을 확실하게 찾아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항상 가슴에 안고 불안불안하면서 뭐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돈을 줄여보겠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어떤 그 지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강가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두 번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운영 단계에서 이런 성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쓰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 고객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 내 운영 시스템들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달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IT의 경쟁력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돼가고 있고요. IT의 성능은 이꼬로 비즈니스의 성능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낮다면 비즈니스의 성능도 낮아지는 거고요. 성능이 낮다면 비즈니스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고객 중심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프라적인 측면. 예를 들면 하나의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이 서버가 있는데 CPU가 현재 30% 정도 사용 중이다. 자, 이런 부분. 시스템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CPU가 30% 정도밖에 사용 중이지 않으니까, 즉 70%는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버는, 이 서버 안에서 운영 중인 어떤 서비스는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고요. 고객 중심적인 어떤 사고라는 부분은 자, 이 서버로 접속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요. 자, 이 고객이 느끼는 체감도 70%의 CPU의 어떤 유율과 같은 체감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응답 시간은 뭐 10초, 20초, 30초, 뭐 이러한 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IT의 성능은 비즈니스의 성능 부분인 건데 아주 취약한 성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중심적인 사고에서 바라볼 때는 고객의 어떤 니드를 충분히 읽을 수가 없고요. 고객의 체감을 충분히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어떤 그 인프라의 운영 방안들이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회사 내에 이미 투자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100% 최대한으로 그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샀다. 그렇다면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10%의 비율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럼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10만 원어치밖에 사용 중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활용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돈 이하로밖에 사용이 못 되고 있다면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왜 10%밖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자, 이런 부분들. 뭔가 버틀넥이 해결이 된다면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어떤 인식의 전환인 거고요.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앞장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성능을 강가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앞단에서 어떤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뒤에서 성능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은 점점 세이브가 된다는, 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년 뒤에 게임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서버를 몇 대를 사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초적인 어떤 투자비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서버를 100대를 사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0대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자, 우리는 1년 뒤에 시스템을 오픈을 했을 때한 10만 명의 고객을 목표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10만 명이 동시에 그 시스템에 들어오더라도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만 명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려면 서버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아, 그럼 한 100대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어떤 투자되는 비용은, 괜히,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10대만 있어도 충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명하지 않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100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90대는, 어떤 과투자가 된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것, 성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성능은 중요한가 보구나.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의 어떤 성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성능이 좋다, 나쁘다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성능은 중요한 거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수치를 근거로 성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쉽게, 좀 억지로 이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효율이 뛰어난 중국집을 한 가게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있었지만 일단 두개 업체로 압축을 했다고 보죠.
A 중국집, B 중국집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이 됐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중국집이 이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중국집이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선정 기준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뭐 측정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3명이 있는데 각자 다른 성능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심사위원은 나는 배달 시간이 빠른 중국집을 1등으로 점수를 주겠다. 자, 그랬을 때 A 중국집은 평균 50초가 걸리고 있고요. B 중국집은 평균 100초가 걸려서 짜장면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심사위원은 A 중국집에 어떤 점수를 더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측정 기준은 속도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달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심사위원은 내가 바라보는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중국집은 일단 재료에 대해서 나는 보겠다. 가장 적은 재료로 또는 가장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러한 중국집을 나는 점수를 더 주겠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볼 때, A 중국집은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두 명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밀가루 100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오타네요. 자, B 중국집은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네 명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요. 밀가루를 50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A, B 업체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 것이냐? 이두 번째 심사위원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자, 세 번째 심사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나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손님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측면을 어떤 심사의 척도로 보겠다. 자, 그래서 A 중국집은 1초에 최대 10명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B 중국집은 1초에 5명 정도한테밖에 서비스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종업원이 나한테 어떤 뭐 물을 갖다 준다든가 어떤 반찬을 갖다 준다든가 음식, 메인 음식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늦어진다. 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원활하게 손님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자,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A, B 중국집 업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측정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어디가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중국집이 될 거냐.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모두 다 중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중요한 어떤 그 효율성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외에도 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매핑을 해버리면, 배달 시간이 빠르다? 우리는 응답 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적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우리는 자원에 대한 어떤 사용률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CPU를 적게 사용한다든가, 메모리를 뭐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많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한다. 우리는 TPS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Transition for Second고요. 이 부분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TPS라는 부분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용어를 이야기를 해보면 초당 서버가 서비스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TPS. 1초당 서버는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거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요. 낮을수록 성능이 나쁘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어떤 성능을 바라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서버에 대한 사용률, 서버가 처리하는 일의 양, 이것들을 측정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응답 시간, 자원의 사용률, TPS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성능에 대해서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뭐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자원의 사용률, 응답 시간, 스루풋, TP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원의 사용률, CPU나 메모리, 뭐 디스크 IO, 뭐 네트워크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응답 시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본다면 뭐 사용자가 생각하는 시간, 뭔가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누르는 단계가 아니라 액션 버튼을 누르는 단계가 아니라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간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응답 시간에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떤 GUI, 뭔가 입력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서밋 버튼을 눌렀다면 네트워크를 타고 패키지 전달이 될 거고요. 서버로 넘어가게 돼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돌고 처리된 결과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사용자의 어떤 그 GUI로 표출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어떤 우리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 시간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스루풋은 아까 앞장에서는 TPS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버가 초당 처리하는 트랜지션의 개수 또는 서버가 초당 처리하는 어떤 그 바이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바이트의 수 뭐 이런 거를 스루풋 또는 뭐 TPS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능 측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그 성능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늘어간다라고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어떤 수치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능 측정 요소들에 대한 어떤 그 수치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때 자원의 사용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원의 사용률은 당연히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꺾이게 되겠죠. 이 자원이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자원을 조금씩 그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점점점 있는 자원을 사용을 하는 것이 늘어나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CPU를 또는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100%대에서 쭉 이렇게 꺾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응답 시간을 볼까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답 시간은 점점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랑 100명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랑 1000명이 사용할 때랑 당연히 후자가 서비스 드리는 어떤 응답에 대한 체감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답 시간은 늦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PS 또는 스루풋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서버가 처리하는 처리 건수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서버의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이하일 때까지는 최대한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가 처리하는 건은 많아지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는 무한대로 처리의 양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어떤 자원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역시 또 꺾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의 어떤 그 추이를 바라보면 일반적인 추이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할 때 자원의 사용률은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꺾어지는 추세를 갖게 되고요. TPS도 처음에는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꺾이는 이런 추세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응답 시간은 역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응답 시간은 반대로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성능 요소들의